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중국과 라오스의 통신이 8월 29일과 30일에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는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643 군부대, 제8호1 군부대 직속중대, 제757 군부대의 축산기지를 시찰하신 데 대해서와 조선인민군 공은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라오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643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문 전문은 최근 마샤드시에서 일어난 여객기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비보에 접하여 사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크나큰 사랑에 의해 지난 40년간 신도군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이룩됐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결심한 문재인이 꼭 가야 한다시며 통영사 나온 백길로 비단섬에 찾아주시고 그 험한 갈밭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단섬은 노동당 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높은 치아를 지으면서 기름내 풍기는 양수장에서 갈 생산을 늘릴 때 대한 문제, 갈밭 건설을 빨리 완성할 때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오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갈제외와 생산의 과학적 문제들을 밝혀주시며 인민들이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는 뜨거운 운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그마한 손마을인 우리 신도군 황평리에도 들리시오. 농사도 잘 짓고 문화혁명 수행에서 모범이 되고 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 해서 네가 나아가야 할 악기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지난간 우리는 오보이 수령님 현지 교시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서 백여리 제방 공사를 완공해서 수천 정도의 갈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재배 연구 사업을 실수 있게 진행해서 가을 품종을 개량하고 정년은 갈밭 간수 체계를 세워놓은 것과 함께 가을 백일로부터 운반과 족제 1위까지 여러 생산 공정을 기계화했습니다. 또한 황금평리를 농업 생산 토대가 거진히 갖춰지고 문화정서 생활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꾸려놓았습니다. 특히 품들여 상수도 홍사를 훌륭하게 해적해서 지난날 먹는 물 문제로 고생이 많던 손마을의 가정들마다에 수질이 좋은 맑은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섬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을 비롯해서 지난 40년간 우리 신도군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 밑에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명도를 더욱 높이 받들어 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단천 광업건설융합기업소는 창립 후 지난 30년간 단천 지구를 나라의 대유색금속 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6년 8월 당시 단천지구 건설에 참가한 여러 건설기업소들과 단위들을 통합하여 우리 건설연합기업소를 창설해 주셨습니다.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천지구의 중요 대상 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 건설연합기업소가 나갈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필요한 건설 역량과 자재와 자금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어 우리 기업소 노동계급이 비약이 나래를 한껏 펼치도록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합기업소가 단천지구 강업건설을 더욱 다우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세계에 들어와서도 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이곳 윤학기업소는 지난 기간 단천재련소 1유산계통 개건현대화공사와 단천광산기계공장 신메토 탈인방 직장 건설을 비롯한 수십여 개의 대상 건설을 맡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또한 단천지구의 그 어떤 대상 건설도 해제길 수 있는 물질기술 쪽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수행을 힘있게 벌여서 각종 재관 설비를 갖춘 재관장과 용접봉 생산 공정, 200여 대의 공작기계와 수리 설비를 장비한 공무가공장과 운수수리장을 믿음직하게 꾸려놓았습니다. 이 나날의 유락기업소는 여러 차례에 걸치어 위대한 수련님과 격려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노력요군과 공운건설자, 공운운전사들, 수많은 노력혁신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이곳 유락기업소는 단천 마그네시아 공장 해탄로 건설을 비롯한 대상 건설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데 이들은 자립갱생 간고분 뒤에 혁명적 기폭을 높이 발휘하면서 맡은 대상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마운돌수를 뜻깊게 맞이하는 초산군 안의 지방산업 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수행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보인 수련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55, 1966년 9월 4일 초산군 안의 지방산업 공장들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이날 포도술 공장과 직물 공장, 그리고 창호지 공장을 찾으신 오보인 수련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생산 공정을 개건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릴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 교시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군안의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는 지난 기간 생산 공정들을 개건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수행을 힘있게 벌려서 생산 능력을 훨씬 높이었습니다. 초산 포도술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기술 개조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지방의 흔한 원료로 질 좋은 종량음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수행을 힘있게 벌려서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산 직물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30여 대의 직기를 개조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산을 늘림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산 창호지 공장에서는 종이원료를 앞세워 보장하면서 고해기, 초지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창광원에서 근로자들의 무리단장을 시대적 미감이나게 다양하게 해주기 위한 봉사사업을 잘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곳 미용작업반의 봉사자들은 찾아오는 여성들의 얼굴형과 머리형, 나이, 몸체 등에 따라 머리 형태를 설계하고 그에 기초해서 운머리와 옆머리, 뒷머리와 민머리를 단면 또는 소금식으로 간편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들게 단장해 주어서 여성들의 용모를 한층 더 아름답게 돋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김새와 얼굴형에 맞게 진행하는 컴퓨터 모의 봉사는 여성들 속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니발 작업반에서도 남성들의 무리단장을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단종해 하도록 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나이와 머리 모양이 어울리는 다양한 머리 형태들을 연구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짧은 머리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봉사해주고 있는데 청년들뿐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공화국 창건 58돌과 청년절의 점에서 8월 24일 라오스 조선 청년 친선센터에서 친선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라오스 인민혁명 청년동맹 조항위원회 일꾼들과 라오스 조선 청년 친선센터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센터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센터 성원들의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 청년이 사상의 자유 오갑하는 보안법 폐지하고 공안당국은 동일애국 인사를 즉시 석방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영은 공안 당국이 악명 높은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구속한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손주는 집필활동으로 이 땅의 자주와 통일운동에 이바지해왔다고 하면서 공안 당국이 구시대적 악법인 보안법을 앞세워 통일의 국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6.15 자주 통일 시대를 뒤엎으려는 발악적인 책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